라이언, 오늘은 옛이야기 같이 볼까? 힘을 합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 무씨를 뿌렸어요. 무는 싹이 트고 잎이 나더니 커지고 또 커져서 커다란 무가 되었어요. 영차!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무는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죠. 할아버지는 무청을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그래도 무가 뽑히지 않자 손녀를 불렀죠. 할아버지가 무청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아당겼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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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무가 뽑히지 않자 이번에는 개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무청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고 개가 손녀를 잡아당겼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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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양이와 쥐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무청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고 개가 손녀를 잡고 고양이가 개를 잡고 쥐가 고양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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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다란 무가 쑥 뽑힌 거예요. 와! 뽑혔다! 커다란 무가 드디어 뽑혔다.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힘을 합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일까요? 어느 화창한 날 숲속 동산에 꽃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얀 백합, 붉은 장미꽃, 보라색 제비꽃, 노란 수선화 등등 예쁜 꽃들이 가득한 숲속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을 뽑겠습니다. 꽃들은 이 꽃이 제일 예쁘다, 저 꽃이 제일 예쁘다 쫑알쫑알 떠들어댔죠. 한참 후 장미꽃이 가장 예쁜 꽃으로 뽑혔어요. 꽃들 뿐만 아니라 구경 나온 동물들까지 모두 장미꽃을 축하해 주었죠. 장미꽃은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들판에 도착했을 때 꿀벌과 나비가 장미꽃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장미꽃님 정말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꿀벌님, 나비님, 예쁜 장미꽃님, 우리들은 배가 몹시 고파요. 저희에게 꿀을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나비가 묻자 장미꽃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나눠줄 꿀이 어디 있어요? 다른 꽃한테 물어보세요. 한참을 가다가 이번엔 바람을 만났죠. 장미꽃님, 다리 아프시죠? 제가 업어다 드릴게요. 바람이 공손하게 물었죠. 장미꽃은 꽃잎이 바람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흠, 필요 없어요. 장미꽃은 혼자서 저만치 앞서 나갔어요. 잠시 후 들판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다다랐어요. 어머, 장미꽃님 어서 오세요. 마을 입구에서 호박꽃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호박꽃은 아까부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장미꽃은 호박꽃이 뭘 하는지 들여다보았죠. 앗! 아까 본 그 꿀벌과 나비잖아? 들판에서 만났던 나비와 꿀벌들이 호박꽃이 나누어주는 꿀을 먹고 있었어요. 호박꽃님 정말 고마워요. 꿀벌과 나비는 환하게 미소 지었죠. 뿐만 아니에요. 아까 본 바람이 호박꽃을 살랑살랑 부채질해주고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장미꽃에게 호박꽃이 물었죠. 장미꽃님, 당신은 이처럼 예쁘시니까 열매도 아주 예쁘겠죠? 열매라고요? 그게... 장미꽃은 호박꽃을 내려다보았어요. 넓적한 잎 사이로 탐스러운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보였죠. 지나가던 바람이 말했어요.
호박꽃님은 꽃도 예쁘지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답니다. 장미꽃은 그동안 자기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옛이야기 두 편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